오늘 YTN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네요. 아, 지구 땅 90% 못 쓰게 된다. 2050년에 닥칠 역대급 위기라는 기사입니다. 땅이 바짝 마르고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칩니다. 황폐해진 토양에는 먹을 것조차 자라지 않습니다. 처참히 망가져버린 지구, 그저 영화 속의 이야기일까요?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세계 사막 지도에 따르면 이미 지구 육지 면적의 75%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75%가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2050년까지 무려 90% 이상의 땅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 UNCCD는 경고합니다. 토지 황폐화는 세계 GDP를 위협하고 인구 절반 이상을 물 부족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아, 경제 위협은 물론이고 인류 생존이란 근본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30년도 채 남지 않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땅이 회복 능력을 잃고 황폐화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이 사막화가 진행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막화로 건조해진 지역에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척박해진 땅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합니다. 재배가 어려워져서 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면 마실 것은 물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극심한 식량난을 맞게 되죠. 이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도 무너집니다.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사라지면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사막화 원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오랜 가뭄이나 기상이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사막화 현상의 불과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 나머지는 87%가 차지하는 인위적인 요건입니다. 무리한 농경지 확장, 산림 벌채, 환경오염 등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땅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건조한 땅에선 사막화가 발생합니다. 사막화로 숲이 사라지면 산소가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해 다시 지구온난화 원인이 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1200만 헥타르 생산 가능한 토지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미 2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대로 30년이 지나면 그 수는 인구의 4분의 3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큰 호수였던 아랄해는 그 면적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 토지의 40% 정도였던 몽골 사막은 현재 78% 무섭게 확장했습니다. 사막화가 40%에서 78%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몽골의 사막에서 일어난 거대한 모래폭풍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가 되기도 했죠. 사막화는 바닷숲에도 나타납니다. 안반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제주와 동해안 등 우리나라 바다 안반의 33%에서는 사막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동해안에서 그렇군요. 이에 2013년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위를 제정하고 바다숲 재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카듐이나 이런 모 기업이 갖다 버리잖아요. 동해안도 지금. 인간의 욕심이 만든 인위적 요인은 87%.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사막화 현상이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지구를 다시 초록비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데 매년 6월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 날입니다. 아, 사막화 방지를 6월 17일로 정했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10년 전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다가 남쪽 끝으로 귀촌한 후에 농사를 짓다 보니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입니다. 맨 처음에 귀촌했을 때 그 땅은 동네 주민들이 화학비료를 줘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땅이었어요. 자갈에다가 막 돌이 섞인 데다가 기계가 들어가면 기계는 나를 부려먹기 때문에 포크링 같은 것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바위 암만 밑에 깔려가지고 기계 나를 부러뜨리니까. 그래서 가출 배설물을 땅에 뿌려주고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계란껍질을 식초에 녹인 물을
물과 희석시켜서 땅에 산성화를 막고 바닷물을 뿌려주고 친환경 농법으로 땅의 산성화 사막화에 노력 그렇게 노력을 좀 한 것이죠. 뭐 자갈도 좀 주워내고 돌을 주워다가 우리 사방에 돌담을 쳤어요. 2m 높이로. 그걸 전부 땅에서 2300평 땅에서 주워낸 거죠. 참 우리도 사막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땅에다 우리가 지금 거기서 많은 수확물을 거둔 거 보면 참 우리도 사막화의 땅의 또 질을 높이고 또 사막화 방지에 노력을 한 것이 되겠네요. 농사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쟁 시에는 큰 무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전 우린 인류의 모든 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사막화 된다면 참 우리 인류는 머지않아 생존 불가능하게 되겠죠. 오늘 YTN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지금 땅 90% 못 쓰게 된다. 2050년에 닥칠 역대급 위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